색다르게 만들어 먹는 등갈비 지금부터 해볼게요. 등갈비는 동그랗게 말아질 수 있도록 긴 거 두 대 준비해 주세요. 파인애플은 조금 비싸도 커팅 파인애플 사세요. 통 파인애플은 손질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. 등갈비에 살이 많으면 저보다 조금 더 구우셔야 되실 거예요. 저는 살이 약간 적어서 저 온도와 시간이 딱 좋았어요. 등갈비 소스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소스는 한번 바르고 마지막에 한번 더 덧발라 주시면 더 맛있어요. 치즈를 넣어도 좋고 볶음밥을 넣어도 좋고 다른 구운 채소 넣어도 좋고 저처럼 과일 넣어도 좋고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무궁무진하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